복경 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은 자빵에 김효 작성하고요. 1500년대 초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해서 7일이 지나면 쓰는데 그 술맛이 매우 좋다. 날물은 일체 그만다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씻은 후 끓였다가 식어 약간 따뜻한 물 한 동이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따뜻한 온돌방에 3일간 숙성시킨다. 2. 숙성된 찹쌀을 건져내어 쪄서 익힌다. 3. 달인물을 섞어 죽처럼 풀고 휘저 식힌다. 4. 누룩을 두 대를 넣어 술을 빚는다. 5. 7일이 지나 술 위에 떠오르는 밥알은 건져내고 술은 체에 걸러 찌꺼기는 버린다. 6. 걸러낸 술을 항아리에 붓고 건져낸 밥알을 다시 넣는다. 7일이 지나면 술맛이 매우 좋다. 날물은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와 체가 필요하겠습니다.